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생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은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 학벌, 지위, 재산 등과 같은 외적 조건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그게 다 인생의 승패와 행복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이고 근원적인 힘과 자원의 바탕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으며 그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우리 생각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길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할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같이 역경에 처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면 할수 있다는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인해 남자만 5천 명, 곧 부녀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 광야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끼니도 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열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일 줄이고 지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궁리 저 궁리를 해봤지만 막막한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가장 두뇌가 명석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준다 해도 약 200데나리온의 떡은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돈도 없고 떡도 없으니 제자들로서는 할수 없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이유를 예수님께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함께 다니며 직접 눈으로 보아왔던 빌립이었지만 막상 자신이 문제에 당면하자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망각한 채할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기적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는 믿음이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찾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얼마 후한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찾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축사하심으로 거기에 모인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히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던 것입니다. 이 기사는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손 위에 믿음의 씨앗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풍성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면 언제나 할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심히 깊고 오묘합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야훼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할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들 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할 수 없었으나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모두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자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 눈앞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그먼 보석등을 하나도 가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욕에 눈이 어두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뜻밖의 크게 피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나마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고 아간과 모든 가족을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생각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도 사탄은 늘 우리 생각을 파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악한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첫째 요소는 미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은 분노를 가져오고, 분노는 정신적인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오히려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섭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을 파괴하려는 모든 두려움을 남김없이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통한 정상적인 죄책감은 회개를 촉구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목을 떨쳐 괴롭히는 병적인 죄책감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파멸시키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속죄함의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할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미움과 두려움, 죄책감을 철저히 제거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앙에 회방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굳세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